네. 감독님에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관계 맺기라는 게 신뢰와 네. 믿음이 없다면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시대에서는 점점 그런 부분이 희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맞아요. 교수님은 어떠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에 따라서 삶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지형도도 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네. 이 질문은 왜 하신 겁니까? 이번에 볼 전시가요. 현대인들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에 저항하는지 그런 것을 예술을 통해 조망해보는 전시거든요. 예술가의 관점에서 바라온 관계의 지형. 네. 흥미로운 전시일 것 같은데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보러 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디렉터 주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술의 시간, 참 그 이름이 독특한데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예술의 시간은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의 축적이고 또 하나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점인데요. 지금 이 지역이 구로공단에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성장해 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지역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제조업체들과 그리고 IT 벤처 기업들이 전부 모여있는 독특한 풍경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은 이 지역에서 40여 년 이상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 노동의 공간이 시각예술을 소개하는 아트플랫폼으로 거듭나서 또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있고 참 바람직한데요. 그럼 여기 낙관주의자들, 이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네, 전시 낙관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현 시대의 상태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본인의 어떤 자신의 삶을 이 상태 안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 변화에 따른 관계 지형, 네, 네, 그것에 초점을 맞춘 전시라고 네.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 맞춰서 7명의 작가가 선정되었는데요. 평소에 눈여겨보셨던 작가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총 7명의 작가가 함께했는데요. 주제에 맞는 본인의 색깔을 갖고 계신 작가분들을 섭외했고요. 또 메시지가 분명한 만큼 매체도 다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7명의 작가가 이번 전시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직접 살펴볼까요? 네. 네. 함께 보시죠. 네. 네. 이 지금 한 점의 회화 앞에 있는데요. 선들이 굉장히 많이 엉켜 있고 뭐 약도 보이고 리모컨도 보이고 또는 형상을 알 수 없는 네, 그런 사물들도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작품 좀 특이한데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작품은 송지혜 작가의 대롱대롱이라는 작품입니다. 대롱대롱? 네, 네. 대롱대롱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현대인의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엉켜있는 선들이 가득한데요. 이 작품을 대하는 관람객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렸다고 합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 게 진짜 현대인들의 머릿속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또 집게들이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꼭 해야 될 일들 그런 거를 찍어놓은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복잡한 물건들이 이게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 또 없어질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라짐에 대한 존재의 허무함도 그려낸 것 같아요, 작가가. 작가는 사실 우리한테 있는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물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물건은 없어도 되는 물건이라고 네. 상정을 하고 있어요. 또 없으면 또 불편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를 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은 체험을 통해 완성되는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은 장입규 작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는 작업입니다. 인터랙티브 실시간 비디오 설치 작업인데요. 여기 보시는 작은 소형 카메라 두 대가 앉아계신 의자를 촬영하고 있고 관람객이 의자에 앉는 순간 둘의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되고 편집되어서 화면에 뜨는 것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과정을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눈으로 인식한 거를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재편집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제하는 나와 편집된 나. 네. 예. 네, 작가는 그런 거를 표현한 거죠? 네, 네. 장익규 작가는 실제로도 디지털 매체와 이미지 편집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편집된 어떤 이미지를 실제로 아날로그로 가져와서 그것을 물질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어떤 모호한 경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가기보다 조금은 관람객이 유머러스하게 또 위트 있게 좀 그것을 전달받기를 원해서 재밌는 작업 방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미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과 현실의 그 경계, 그것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가상 공간에서 이제 재생산되고 재구성되는 우리 인식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작가는 연구한 게 아닐까 싶네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 사진이에요. 빙산 같은데요. 어떤 작품입니까? 보시는 작품은 문서진 작가의 살아있는 섬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미국에서 메인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레지던시에서 한 달 정도 지내게 됐을 때 작업한 영상 작업이에요. 사실은 이 작품의 모태는 영상 작업인데요. 한 달 내내 매일 수행하듯이 이 얼어붙은 호수에 가서 한 삽 한 삽 눈을 옮겨서 저 산, 섬을 쌓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수에 떠 있는 얼음에다가 네. 삽으로 매일 네. 눈을 갖다 쌓은 거라고요? 네, 네, 네. 주변에 눈을 가지고 섬을 쌓게 되죠. 왜 그렇게? 작가는 사실 외로움이라는 것에 직면했다고 했고 그리고 낯선 공간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오롯이 경험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고백하기로는 본인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친구가 되어준 현지인들 몇 명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관계 안에서 이 문제가 풀어졌고 그리고 본인이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었다고. 관계론에 독재적인 작품 여기 보니
보니까 정말 기록물들이 방대하게 있어요. 영상서부터 이 뭐 그 순간순간의 사진, 그리고 또 순간순간의 느낌. 그런 것들이 정말 불멸의 섬으로 남을 듯해요. 네, 맞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영상으로 기록했을 때는 동시에 책으로도 기록물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책도 작가가 직접 실로 모두 다 엮어서 만든 책이고요. 또 옆에 같이 배치되어 있는 일지도 본인이 계속해서 기록해난 기록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작품들 또한 관계라는 대주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삽으로 하나씩 하나씩 떠가지고 저 거대한 네, 섬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다고 하니까 그 또한 관계의 일부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작품인 것 같습니다. 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여기 보시는 사진 작품들은 장성은 작가의 사진 작품들입니다. 모두 고독을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장성은 작가는 인체와 공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깊이를 찍는 작가예요. 형이 없는 것, 형상이 없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SNS다 해서 사실 표면적 관계는 매우 넓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은 일종의 그것에 대한 증언? 작가가 말하는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 보시는 작업이 여러 가지 시리즈를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수영장을 소재로 하는 작업이 언더월드 스위밍 그리고 루나틱 댄스 두 작품이에요. 수영장을 소재로 했지만 직접적으로 수영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 잠수했을 때 보여지는 수표면을 목숨의 높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간접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어떤 불안과 고독과 외로움 같은 것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시각화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Monstrous, 또 Idea of Summer Evening, 그리고 Disposition. 이 세 작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사실 어떤 처해진 상황이나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자기 안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마련이고 또 그런 연극적 상황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작가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인간에게 있는 연극적인 요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캐치할 수 있고 또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감정의 초상화를 사진에 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제 이 삶이 계속적인 연극적인 요소의 뭐 지속형이다. 뭐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고 깊은 연결을 원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더불어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을 숙주로 표현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 표현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주시영 디렉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시를 돌아보면서 현대인들이 충분히 겪을 법한 네, 그 관계 지형 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미래과학기술이나 사이버스페이스 그리고 초연결사회 정말 익숙치 않았던 단어였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렇게 새로이 대두되는 언어들을 작가들은 예리하고 통찰력 넘치는 시선으로 작품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느낄 법한 네, 여러 사례들을 작품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두루두 갤러리.